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 앱을 이용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굳이 사이드 폴대가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폴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비바람 많이 치지만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이드 폴대를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부름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타프를 굉장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이트마다 타프를 다 치게 돼요. 타프 치는 법은 저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설명드린 여기 보이시죠? 이 활용법, 타프 치는 법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뭐냐? 이 레프타 타프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활용법. 이게 날씨나 뭐 계절, 환경에 따라서 타프 치는 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활용법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렉타 타프를 쳐놨어요. 이 블랙 코팅인데, 우리 렉타 타프를 설치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침반 앱을 이용합니다. 나침반 이거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타프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저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서쪽이다, 그렇다면 저같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쪽이 해가 뜨는 동쪽인데 만약 정면이 동쪽으로 되어 있으면 햇빛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동쪽하고 서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프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빗물이 이 스킨에 고여요. 고여가지고 스킨이 막 쳐집니다. 스킨이 한 번씩 쳐지니까 어떤 일이냐, 이렇게 스킨을 막 밀어요. 밀어가지고 물을 막 제거합니다. 제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타프를 이렇게 쳤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굳이 사이드 폴대가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폴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이드 폴대를 뺍니다. 사이드 폴대를 빼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자,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치는 상황에서는 비도 좀 막아주고 바람의 영향도 작게 받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폴대를 빼시고 생활 공간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내로 닥치는 비도 작고 바람 영향도 아주 작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제가 그냥 갖춘 어떤 노하우입니다. 어떤 정성은 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안 되면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비바람 많이 치지만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이드 폴대를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트링이 필요하냐? 굳이 스트링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가운데 사이드 중앙 쪽에 그냥 사이드 폴대를 꼽아 놓기만 하면 생활 공간감도 어느 정도 적당히 놓으면서 비바람도 좀 막아주고 빗물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드 중앙 쪽에 폴대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안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많이 칠 때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 자, 그러고 비만 순수하게 많이 오는 날, 그럴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이드 폴대 다 설치하고요.
나는 이렇게 렉타탑을 정상적으로 쳐놓고 바람은 작게 불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 항상 스킨이 사이드 쪽에 쳐져. 비가 고여. 그래서 생활하기 힘들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마찬가지로 중앙에 사이드 중앙에 아일렛 부분 있죠. 그 구멍을 활용합니다. 그 구멍에 스트링을 연결해 가지고 스킨을 쳐지게 해주면 됩니다. 고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중앙 쪽에, 보통 요즘 렉타 타프는 중앙 쪽에 이렇게 아일렛이 있어요. 자, 아일렛에 스킨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스킨을 걸어주고 최대한 텐션을 주면서 낮춥니다. 최대한 텐션을 주고 낮춰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팩다운. 자, 이렇게 되면 빗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랑이 타고 흘러내리겠죠. 그럼 굳이 빗물을 막 제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비가 너무 스킨이 많이 고여가 힘들 때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트링 작업만으로도 빗물이 고이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팁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활용법이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쪽, 서쪽, 이게 보통 휴대폰에 나침반 앱이 있으니까 동쪽이나 서쪽 쪽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스킨을 내리십시오. 설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바람이 많이 칠 때는 굳이 사이드 폴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드 폴대를 제거하시고 드링을 당겨가지고 텐션을 유지해가지고 스킨을 낮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공간감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드 폴대 두 개를 꼽으시고 공간감을 좀 넓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 많이 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중앙에 아일렛에 스트링을 연결하셔가지고 고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캠핑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이 렉타 타프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시작 멘트 할 때 대충 보셨지만 사이드 폴대가 제가 약간 누워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캠핑은 항상 벤칙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정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렉타 타프를 쳐도 조금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이드 폴대를 약간 안쪽으로 눕힙니다. 그러면 조금 느낌도 틀리죠. 저 뒤쪽도 똑같이 사이드 폴대를 안쪽으로 해주면 좀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타프라는 게 굳이 내가 이제 그늘을 뭐 햇빛을 피해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아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프가 하나의 또 멋이 됐어요. 멋이 되고 감성 타프를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폴대에 대한 활용법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뭐 우주 캠핑이나 바람이 많은 부는 날 그런데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작은 팁 렉타 타프 활용법 그 다음에 폴대를 활용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째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일반적인 캠퍼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도움 됐을 거라 믿고 자, 여러분들 아시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 아, 딱 소리 안 났어. 다시 拜拜。